울산 동구에 있는 대왕암으로 가는 길입니다. 여기 길 옆에는 이와 같이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어서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. 2월 중순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동백꽃이 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대왕암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 대왕암에는 전설이 있습니다. 제30대 문무왕이 평소 그 법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은 후에 호국 대룡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려고 한다. 그래서 내 무덤을 저 동해구 대왕석에 장사 지내라. 그래서 지금 그 장사 지낸 곳이 그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문무왕의 그 바다 가운데 있는 해중 그 릉이죠. 대왕승하 후 왕비도 세상을 떠난 후에 용이 되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문무왕은 생전에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고 죽어서도 호국의 대룡이 되어가지고 바다를 지킨다. 그리고 왕비는 또 한 마리의 호국 용이 되어가지고 하늘을 날아 울산을 향해서 와서 이 동해의 한 대왕 밑에 잠겨 용신이 되었다 한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대암을 큰 바위를 대왕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대왕암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저 멀리 현대 중공업 조선소 덕가 지금 보이고 있고 바다에는 수많은 지금 배들이 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
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등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